썸타다 홈페이지 오픈. 뭐 보고 계세요? 고성능 차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이 차량의 관리 상태를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가변 배기를 좀 해놨고요. RS 소리로 이렇게 구조 변경 해놨고요. 그리고 현재 2차종은 정비 내역서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 내짝도 신품 교환해놨고요. 브레이크 패드 내짝 교체, 오일류, 각종 오일류 전체 교환 완료. 그리고 현재 아우디 공식 센터에서 바우처가 23년 4월 16일까지 에어컨 필터, 와이퍼, 워셔액, 펜벨트, 서비스센터 쿠폰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썬팅도 현재 반사필름 부착했고 PPF 부분적으로 적용해놨고요. 블랙박스도 최근에 교환을 해놨고 가장 중요한 것, 또 고급류로만 관리했습니다. 영수증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병적관리를 필요하로 하던 차에 또한 병적관리를 했던 아우디의 S6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우리 썬타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일반적인 차량이 아닙니다. 자, 일단 고성능차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 중에서도 아우디 S6라는 모델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4.0 TFSI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앞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말 관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받아오던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4년도 4월 30일 날 최초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98,000km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0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아우디 S6 4.0 TFSI 파트로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요. 풀타임 4륜 구동까지 적용을 한 모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도요. 준비한 금액도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에서요. 일단 아우디입니다. 아우디에서 A6 모델 앞에 A가 아니고 S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냐면 고성능 버전인 거예요. 고성능의 시작. 아우디는 S가 들어가고 초고성능으로 넘어가면 RS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초고성능은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뭐 연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량 순수 판매하는 차량 가격도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고성능의 시작 S6라는 모델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외관 룩에서 일단 약간 블랙으로 이렇게 그 그릴하고요, 휠을 좀 변경을 해 두셨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버전 차량은 좀 외관에서 퍼포먼스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릴하고 휠적인 부분 변경을 해놨고, 외관 색상은 이게 그레이 색상인데 약간 연한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고성능 차 하면 뭐 이렇게 뭐 빨강, 뭐 파랑 이런 색깔도 좀 잘 어울리긴 하잖아요. 하지만 약간 겸손한 색깔을 데려 좀 선택을 하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D 헤드램프 순정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센서 아래쪽에는 이제 안개등도 이렇게 S타입으로 아주 스포티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측면부로 보시면은요, 휠도 이렇게 그 스포츠 휠, 멋있다, 블랙으로 적용을 해놨고, 캘리퍼도 이렇게 S6 레터링이 들어간 전용 캘리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잔량 이상 현재 남아있고요. 이렇게 그 사이드 미러 커버는 은색 계열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일단 좌측의 측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고성능 버전에는 이렇게 고급류를 넣어주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 고급류가 또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많이들 안 넣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는 영수증까지 또 갖고 있고, 이런 차, 고성능 차를 타시는 분들 자체는 자동차를 안 좋아하면은 타실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왜냐면 좀 관리가 사실 좀 필요하고, 예,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귀하게 자란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뒤쪽에 휠도 아주 깔끔하죠. 예, 블랙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 얼마 전에 뭐 S7 모델도 제가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S6. 자, 아우디의 이제 사실 메인 카 차량이잖아요. 아우디의 A6. 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아래쪽에는 이제 4구로 이렇게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레터링이 SA가 아닌 S6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에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순정으로 이렇게 배기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사실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순정으로 지금 배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원치 않으면 순정으로 변경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아우디의 S6는요, 준비한 판매 금액, 자, 3,050만 원 준비했고요. 자, 신차로 판매했던 금액 자체는 1억 1,500이기 때문에 감가 약 한 8,500 정도, 예, 감가율이 엄청 많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고성능 차든 중고차로 사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면 신차로 이렇게 1억 주고 사기 사실 좀 아깝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고성능 버전을 느낄 수 있는 차트입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아우디 A6랑 다른 부분은 시트 먼저 다르죠. 시트 먼저 스포츠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쪽 이렇게 보여주시면, 도어 쪽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도어 락장근단치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사이드 이렇게 적용이 될 거고, 자, 윈도우 버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트렁크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시트는 당연히 전동 시트겠죠.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고, 도어 쪽에 이렇게 S6라는 이렇게 레터링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핸들도 S6 전용 핸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측에는 열선 핸들도 들어가고요. 아래쪽엔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고, HUD 헤드업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오토라이트까지 적용된 부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 실내가 이제 느낌이 도어 쪽하고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 카본으로 또 적용이 되어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고, S6 이렇게 스포츠 시트 보여주세요. 너무 멋있죠. 네. 자, 이렇게 상단에는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뱅앤올립슨 사운드도 이렇게 작업을 해 두셨네요. 예, 실내에서 아주 좋은 사운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 VDC 기능, 그리고 아래쪽에는 에어컨 버튼들하고, 자, 열선 시트 양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ISG 기능까지 포함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3천만 원대의 고성능을 갖고 있는 S6 오늘 준비했고요. 병적 관리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아우디 S6 모델 준비했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 3,050만 원입니다. 초고성능 버전 차량을 3,000만 원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차종이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